불 꺼주세요. 네, 어린이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나는 까만 마음이야. 우리 어린이들 옆에서 항상 속삭이는 까만 마음. 어휴, 까만 마음이 있네요. 어휴, 이번에 누군가 보자. 아, 나는 하얀 마음이야. 우리 어린이들 옆에서 항상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항상 일러주는 하얀 마음. 어린이 여러분들은 누가 더 좋아요? 하얀 마음이 더 좋죠?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더 좋아. 아니야, 하얀 마음을 따라서 살면 행복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행복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아, 그래, 보도록 하자. 네, 과연 우리 하얀 마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지 까만 마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지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하얀 우리 영희하고 순이는 둘이 남매예요, 자매예요. 아유, 우리 딸이 영희가 우리 순이를 잘 돌봐줘야 될 텐데 영희가 근데 자꾸 순이를 때려요. 아유, 그럼 안 되거든요. 아유, 근데 아유, 지금 영희가 목욕을 해야 되거든요. 목욕을 해야 되는데 영희가 목욕을 하길 너무 싫어하는 건데 어떡하면 좋지? 아, 영희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영희야, 목욕하자. 영희야, 목욕해야지. 어? 아유, 뭐, 지금 목욕해야 돼요. 지금 저 만화 영화 보고 있어요. 안 돼, 빨리 지금 목욕할 시간이니까 목욕해야 돼. 목욕. 아, 있잖아,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목욕하지 마, 목욕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어? 그러면 엄마가 속을까? 그럼 엄마한테 나 머리가 아파요 그래. 안돼 거짓말하면 안돼.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돼요 안돼요? 아, 네 말을 들을까? 우리 까만 마음의 말을 들을까?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안돼, 그러면 안돼. 까만 마음의 말을 들었다가는 엄마가 널 거짓말장이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안되니까 엄마 나 목욕할래요 그러란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해봐. 알았어,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해볼게. 엄마. 아, 왜? 엄마, 제가 머리가 아픈데 목욕 안 하면 안 돼요? 뭐, 머리가 아프다고? 빨리 목욕을 하고 할머니 집에 가야 할 텐데 할머니가 맛있는 애플망고 사다 준다고 그랬는데. 어, 나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엄마, 나 목욕할게요. 아, 너 금방 거짓말했구나. 아유,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안 돼요. 아이, 까만 마음의 말을 듣다가 아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말았어. 이제부터는 까만 마음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아유, 참. 이리 와, 목욕하자.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영희는 아유, 까만 마음의 말을 듣다가 아주 혼났어요. 왜냐면 거짓말장이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거짓말장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린이 여러분.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순이예요. 나는 순이. 영희 언니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내가 가지고 놀 거예요. 언니. 어?
어? 그거 내 거야. 너 가지고 놀면 안 돼. 언니, 나 조금만 가지고 놀면 안 돼? 안 돼. 너 지난번에도 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잖아. 안 돼. 이럴 때는 한 대 팍 때려주면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때리면 안 돼. 동생 사랑해줘야지. 애기들은 원래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망가진 데도 있는 거야. 너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 맞아, 그랬어. 이번엔 하얀 마음의 말을 들을 거야. 어? 순이야, 괜찮아. 이거 가지고 놀아. 언니, 정말, 나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망가지면 어떡해? 아빠가 고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놀아. 마음이 기뻐졌어요. 마음이 기뻐졌어요. 이제 아빠 하얀 마음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얀 마음의 말을 들었더니 아주 마음이 기뻐졌어요. 기뻐졌어요. 네. 그런데, 아이고,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 동생이 또 있었는데, 이 동생은 영철이었어요. 영철이가. 그만. 누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어요. 나는 누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좋아. 이거 봐. 이거는 요술봉이야. 이거 가지고 놀 거야. 깨졌다. 망가졌다. 어떡하지? 누나가 망가졌어. 불이 안 켜져.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켜져. 어떡하지? 야, 영철아. 너 내 요술봉 어떻게 했어? 땅에 떨어졌는데 망가졌어. 어떡하면 좋아, 누나. 이럴 때는 주먹으로 한 대 팍 때려줘. 안 돼, 안 돼, 안 돼. 동생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안아줘. 뭘 안아줘? 이럴 때는 한 대 딱 때려주면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동생은 원래 어려서 그래. 어리니까 장난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안아줘, 안아줘. 이제부터 누구 말을 들을까요? 하얀 마음의 말을 듣는 게 좋을까요? 자, 영철아,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도 망가졌는데 아빠가 고쳐주셨어. 정말, 정말, 누나 이거 괜찮아? 괜찮아. 가지고 놀아. 우리 누나가 착해졌다. 우리 누나가 이제 막 화도 안 내고 때려주지도 않는다. 우리 누나 만세, 만세. 괜찮아, 괜찮아. 박수!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회사에서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는지 알아요? 아유, 이거 봐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빵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토스트와 햄버거를 사왔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밥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햄버거와 토스트를 사왔어요. 여러분들도 먹고 싶지요? 아빠, 이게 뭐야? 나 사주려고 사온 거죠? 아빠, 이거 나 사주려고 가지고 온 거지?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아빠가 새벽 5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걸 가지고 많이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돼요. 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온 거니까 절대로 먹어선 안 돼요.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냉장고에 갖다 놓겠어요. 절대 꺼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꺼내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녁이 되자 영희가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 이럴 때는 아빠가 가지고 온 햄버거를 빨리 꺼내 먹는 거야.
그러다가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해? 괜찮아. 안 그랬다고 그래. 네가 안 먹었다고 그러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단 말이야. 그리고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돼. 괜찮아.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 하나 더 먹는 거 가지고 뭐 집안이 망하겠냐.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하나 꺼내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린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더 꺼내 먹어도 아빠가 너 집에서 쫓아버리지 않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지난번에 까만 마음의 말을 듣다가 거짓말 장미가 돼버렸단 말이야. 나 이제 까만 마음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 하얀 마음의 말을 들을 거야. 어, 그래. 나 냉장고 속에 있는 햄버거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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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난 이제 하얀 마음과 같이 같이 친구하면서 살 거야. 아이고, 분하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안 듣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지? 너는 저리 가. 아유,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 저리 가. 아유. 아, 우리 하얀 마음 좋아. 나 이제부터 하얀 마음과 같이 행복하게 살 거야.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동생 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훔쳐먹지도 않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우리 영희가 너무너무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 영희처럼 착한 어린이가 되려면은 우리 하얀 마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멀리서 오셨어요. 아야, 나는 영희 할아버지예요.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아, 우리 영희를 얼굴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빨리 와. 빨리 와. 일 빨리 와. 안 돼. 안 돼. 안 돼.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면 안 돼. 반말하면 어떡해. 반말하지 마. 반말하지 마. 할아버지한테 존댓말해야 되는 거야. 어? 정말? 아, 괜찮아. 반말해도 돼. 한말하라고 할아버지니까 반말해. 반말해. 안 돼! 할아버지한테 안녕하셨어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해야 되는 거야. 안 돼! 괜찮아! 할아버지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반말하고 인사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안 돼! 할아버지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야. 엄마 아빠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고맙습니다. 자 인사해봐. 할아버지 오셨어요. 네가 영희로구나. 할아버지 멀리서 오셨네요. 아빠한테 연락드릴게요. 아 그래 괜찮아. 아유 우리 영희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아주 착해졌구나. 할아버지한테 존댓말도 쓰고 여러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존댓말하지요. 할아버지 들어가셔서 쉬세요. 제가요 에어컨 틀어놓을게요. 어, 고마워 고마워. 우리 영희가 이제 다 컸구나. 네 우리 영희가 이제 하얀 마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아주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다같이 박수. 우리 여러분들도 까만 마음의 말을 들을래요? 하얀 마음의 말을 들을래요? 하얀 마음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부터 나하고 친구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얀 마음 반세 만세. 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네, 살다 보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옆에서 속삭이는 까만 마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까만 마음의 말을 듣지 말고
하여 마음의 말을 듣는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자, 오늘은 누가 왔나 한번 보도록 해. 우리 친구가 왔어요. 누구예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내가 누구예요? 크렁크렁.